두마대가 드디어 시즌2 업데이트를 했습니다. 사랑해! 안아줘요! 아, 안아줘요. 진짜 개웃기네, 진짜. 베지터! 助けて くれ! 動けない サイヤ人など 必要ない! ベジータ! 안녕하세요. 자, 드디어 두바대가 드디어 시즌2 업데이트를 했습니다. 사람 다 나가고 나서 업데이트를 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지만 워낙 재밌는 갓겜이니까 꼭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. 어쨌든 이번에 시즌2라 가지고 신살인마도 업데이트하고 신생존마도 업데이트하고 약간 밸런스 패치랑 드디어 살인마랑 생존마랑 구분해서 큐를 돌릴 수 있게 바뀌었다고 합니다. 맵도 새롭게 생겼대요. 자, 한번 봐볼까요? 에코! 베지타! 제베맨이 1단계인가봐요. 네퍼! 2단계가 네퍼인가 보다. 그 다음에 베지타! 야, 그러면 이거 살은 생존마가 베지터! 트랜스폼 하면은 베지터랑 베지터가 싸우겠다, 그지? 그 다음에 베지터! 고모 원숭이! 너무 기대되는군요. 딱 한.. 그거 해보자. 저기 유튜브에 올리긴 해야 되니까 딱 한 판만 쳐줘. 내가 나폐 시간 줄게. 나와. 그동안 살인만. 그래. 아, 그래도 베지터까지 봐야 되잖아. 나도 유튜브에 올리고 싶다고. 극단원들 모여주세요. 자, 극단원들. 그래서 안 할 거야? 서로 오겠다고 날릴걸? 나, 아니, 나 베지터까지, 그 킹콩 원숭이까지 가보게 좀 봐줘. 팬 시간 줄 테니까. 알았어. 이제 좀 적당히 좀 해봐. 알아. 유튜브에 좀 올려보게. 자,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마워요. 아리가또. 제베맨. 기액! 여기 나도 새맵이야, 새맵! 모로이 야즈라다. 모로이 야즈라다. 이곳の土はいい栽培マンが育つそうだ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너무 궁금하다. 이타미つけてやれ 栽培マン. 栽培マン. 기에. 아, 서플해야 되는데 이거. 이거 안 부서져? 와사비가好きだな, 베지타모. 사랑해! 안아줘요! 아, 안아줘요. 진짜 개웃기네, 진짜. 예뻐! 어? 사바반! 야바바바바바바바바! 이거는 뭐지? 사테. 아, 징크리토 이타메츠. 별게 다 있네, 진짜. 별게 다 있네. 아니, 재밌다.
이리 와봐. 4번은 뭐야? 아 약간 그거구나. 그 다굴 맞을 때 쓰는 거. 오케이. 잘 알고 있군. 이런 거 부숴버려야 겠어. 動けないサイヤ人など必要ない。ベジータ。 자, この私が相手になろう。
가! 베지터 이거? 아 배우분들 너무 훌륭했어요. 적당하게 날 열받게 하면서 모든 캐릭터를 잘 보여줬어. 아주 잘했어요. 자 그럼 일단 이 멤버 그대로 저를 한번 팰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근데 베지터 존나 웃기네 진짜. 아니 마지막에 이거 날 물러가지 말란 말이야 하다가 이제 변신하면은 아니 완전 꿀잼이다 이거.
그거 재배맨도 너무 웃기다. 죽일 때 안아줘요. 아, 안아줘요. 진짜 개웃기네 진짜. 아, 이 사람들 맵 안 바꿨었나? 또 여기야. 이타메츠케테야레 사이바이만. 사모는 뭐야? 아, 이거 진짜. 아, 제대로면 함부로 공격하면 안 되겠다. 너무 그게 느리다. 여기 근처에도 소리 들리는데, 아, 나 왜 이어폰 안 했냐고! 떠올라서 먹자. 돼지 새끼! 아, 나 이어폰 낀다, 나 진짜! 그레이저야. 살려주세요! 와사비가 스키다나, 베지다모. 아, 내포 저거 재배면 죽여가지고 재배면 소환 못해. 이크야! 죽여봐야 너희들만 힘들 텐데. 아, 어딨어? 어디서 살리려는 거지? 내 거다.
적어놓을 필요가 있겠어. 응, 어쩔래미. 응, 어쩔래미. 나 죽여! 베지타! 助けて くれ! 動けない 사이야진! 아니! 必要ない! 으아! 날 물러가지 말란 말이야! 기관도캠! 이어폰 갖고 와. 이어폰 갖고 와. 이어폰 갖고 와 빨리. 이어폰 갖고 와. 정말 운전이 가슴에 싸웁니다. 이어폰 갖고 와. 뒤졌다 이제. 나 완전체 됐어. 야 너희들 물갈이. 한번 했던 사람들 양심적으로 다른 사람들 위해서 잠깐 나와. 한번 했던 사람들 양심적으로 나가. 아이디 보면 다 알아. 거짓말 칠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. Nope. 아, 또 록필드야. 진짜 왜 여기냐고. 아니야, 여기가 오히려 공평할 수도 있어. 여기 사람들도 여기 잘 몰라. 괜찮아. 오히려 공평해. 여기서 상대방도 오히려 몰라. 사이바이망가 쏟아치소다세. 이타메츠케테야레 사이바이망. 사이바이망. 갸! 역시 이어폰의 힘. 여기 주문요. 사랑해 안아줘. 안아줘요. 베지타. 베지타. 안아줘요. 저기 아주 많군. 楽しませてくれよ。자 이번에 이번 판 접보 아님. 진짜 이번 판 전무 아님. 어? 가라 사바만.
심어놔야겠다. 어? 오야오야! 안 왔다 와? 죽이다고 낸다. 아! 여기 사람 있었어. 미츠케다가. 서로 오 아소비와 오 아소비를 와! 내포 살렸대! 고노 아타시와 베지타 오우지 나빠! 이케 나빠! 감핑시나사이! 이케 나빠! 아야야야야야야! 아 이게 모았다가 쏘면 한 발만 쏘는구나! 날 물려보지 마라 말이야!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! 와 이게 한 발 모아서 쏘면 한 발만 쏴요 여러분들. 모아서 쏘면 그냥 쏘면 아니네? 어떻게 해야 와라다다다 이렇게 쏘지? 아아 연타로 하면 이렇게 아다다다다 하는구나. 한 발만 하면 이렇게 하고. 띡띡띡 목표를 포착했다. 아! 나는 나미를 나요! 브리자한테 맞았던 등치기! 브리자한테 맞았던 등치기! 어! 저기 누구 있었다! 아, 야! 자, 한 놈을 보내줄게! 지금! 뚝뚝뚝! 바카베! 뚝! 야! 어? 어디서 건방지게! 오늘 아타시는 남해를 다요! 날 물려보지 마란 말이다! 하! 가리크 호! 가리크호! 아 진짜 베지터 꿀잼인데 여러분들? 베지터 사기다 진짜. 어 아니 근데 다른 애들에 비해서 약점도 있긴 한데 무엇보다 컨셉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왜냐면 일단 첫 번째 재배맨일 때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이렇게 안아줘요 한 방으로 죽는 거, 그거랑 두 번째 네퍼가 재배맨이든 네퍼든 얘들한테 죽어도 다음 단계로 진화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아. 어 아니 근데 죽어서 레벨업 되는 게 되게 유니크하다. 근데 죽어서 레벨업 됐을 때는 페널티가 또 있잖아요. 재배맨이라던가 네퍼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게 또 매력적인 거 포인트가 있네. 그리고 3레벨 베지토도 피니치가 빠른 대신에 생존마다 먹었 잡았을 때 그 주는 경험치가 작아. 드바데 시즌2 폼 좋은데? 컨셉 제대로 잡았는데? 야 제발 드바데야 이제 두 달 안에 그것만 가자 진짜. 브로리만 내자 진짜. 제발 두 달 안에 브로리. 아니 이 게임 운영만 잘해도 망할 수가 없다니까. 존나 재밌어 진짜. 아 진짜 재밌다 드바데. 꿀잼 너무 재밌다 진짜. 어머 시즌2 폼 너무 좋아. 가리크 호! 아다다다다다!
다시 생각해보니 베지도 좀 약한 것 같아요. 다시 생각해보니 베지도 좀 약한 것 같아요. 맞았어. 감전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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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전